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나연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유동혁입니다. 동혁 씨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저희가 또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계절 바뀌니까 또 옷 정리하실 때 요즘에 맞아요. 조금 스트레스 받으신 부분 있으시죠? 네. 자, 오늘 짧게 저희 마이 퍼펙트 의류거리 보여드리는데 네. 와, 공간이 세상에 확 줄었어요. 완전 엄청 많아지는 정말 신기한 마법가도 같은 의류거리입니다. 자, 행복한 백화점 판매 동일 상품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이 주권, 이 가격 10월 단 한 번의 생방송인데 가격 보세요. 가격 네. 보시면 지금 바지걸이 3개면 15벌 걸 수 있고요. 상의걸이 12개에다가 모자 벨트걸이 2개. 근데 앳결제 시 35,010원에 최대 10% 적립금. 와. 자, 오늘 보시는 게 행복한 백화점 판매 동일 브랜드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니까 저희 10월 달에 단 한 번 방송 네. 보실 수 있는 이 혜택에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옷 정리하다가 정말 막 스트레스 지수 막 올라가잖아요. 아니 오늘도 나오려고 했는데 니트 입으려고 봤더니 어깨가 어깨 뿅 뿅돼 있어. 어떡해요 그러면은? 네 여러분 사실 옷은 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뭐 다림질을 하고 뭐 네? 이렇게 스팀을 하고 뭐 새것처럼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잘 걸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제품이 아무래도 지금 쓰시고 있는 거랑 좀 비교도 될 수 있고요. 네? 차별점이 분명히 저는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옷을 좀 싹 정리를 해봤는데 네? 확실히 공간도 공간이지만 이렇게 이제 어깨 뿅 나오는 거 있죠. 셔츠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동혁 씨 있는 쪽하고 저희 있는 쪽하고 사실은 똑같은 옷의 양을 걸어둔 모습입니다. 자, 근데 먼저 부피 보시면 다르죠? 네. 제가 먼저 지금 고객님 집 혹은 저희 집 옛날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지 15벌입니다. 바지 거리를 이렇게 10벌만 걸었더니 벌써 부피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지 옷걸이가 없다 보니까 맞아. 이거 세탁소에서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더니 거의 짜증나. 여기 주름 나가지고 여기 짜증나죠. 이거 입기 전에 시간 없어 죽겠는데 네. 언제 다림질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깨 뿅? 이런 니트리들. 어깨 지금 이렇게 걸어두시면요, 고객님. 나중에 입을 때 옷 미워지고요. 나중에 옷감 상한다고 하죠. 그래서 문제가 이런 것들인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여기 보시면 짜자잔. 문제가 이런 거. 어깨 튀어나와 있고요. 이런 블라우스 예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또 어깨 나와 있고요. 주름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고민을 바지부터 해서 상의류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는 이런 재킷류와 함께 와 이런 넥타이와 벨트 모자걸이까지 또 떨어졌어. 막 떨어져. 이런 이래요. 것까지를 지금 부피를 얼만큼 보십니까? 근데 지금부터 우리 집에 마이 퍼펙트 의류 거개를 선택하시면 자, 지금 이만큼의 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앤 거고요. 똑같은 이제 옷의 양을 갖고 걸은 건데 저희가 일단 옷걸이 12피스를 드리는데 네? 그게 부피가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랑 확 차이 분명히 나죠. 패딩 있고요. 네? 모직 재킷 있고요. 모직 코트 같은 거 있고요. 네? 앞바디 양복 재킷 있고요. 이거 뒤쪽 보세요. 아까만 어깨 뿅 했던 거. 근데 저희는 지금 네. 보세요. 제가 아예 이걸로 좀 보여드려야 돼요. 야,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네? 이렇게 라운드로 생겼고요. 지금 이 소재도 넌슬립 처리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일단 내구성도 튼튼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니트 같은 것도 다 되는 오케이. 거고 네. 그다음에 얘가 얇다고 해서 얕잡아 보시면 안 되는 게 재킷 두툼한 거 겨울 거에도 싹 돼요. 맞아요. 심지어 아빠들 이런 패딩에도 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 이런 원피스 같은 거 걸어놓으실 때도 잘 걸어두셔야 돼요. 잘 걸어두셔야 돼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아빠들 셔츠 기껏 다려놨는데 기껏 막 이쁘게 다려 났는데 또 막 구긴 가고 돌아가고 막 그러면은 골치 아프죠. 근데 이게 네. 이게 또 동혁 씨 보세요. 여기 네. 중간에 골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은 더 공간을 또 절약해 볼 수 있죠. 밑으로 다 연결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 이제 바지 거리도 보여드릴 네. 건데 바지 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주름 가고 그랬던 것들 자 이거 하나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한 벌, 두 벌, 세 벌, 네 벌, 다섯 벌까지 여기에 옷 걸어두실 수 있고요. 이게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입을 때마다 요거 입어야지 그러면은 요것만 그냥 쏙 빼고 입으시면 되고 다시 걸어둘 때는 걸어두시면 되는데 지금 이 두께 보시면 7mm예요. 이게 되게 얇잖아요. 근데 사실 소재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주부님들이 행거 같은 거 옷걸이 막 사도 부러지고 뭐하고 하면은 또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데 네? 견고하게 그리고 다 넌슬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제 이런 벨트나 스카프나 네? 모자 같은 소품류 있죠. 네. 그런 거 이제 걸어놓으실 때 너무 좋은 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에다가도 걸 수 있고요. 이쪽에다가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자를 한껏 걸어놨고 네? 한쪽에는 스카프 매달아놨어요. 마찬가지. 위에다가는 우리 여성분들 벨트, 밑에다가는 우리 아빠들 벨트. 네? 1층, 2층.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소품걸이도 저희가 두 세트 드리고 네. 그다음에 바지걸이 15피스 걸 수 있는 거 세 세트 드리고 네. 그다음에 옷걸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다들 작아 보인다고 생각. 이게 지금 부피가 줄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많이 드리는 겁니다. 반이 네. 남네요. 반이 남아요. 이만큼이 남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렇게 구성에다가 지금 여기에 액세서리, 모자 걸이까지 가는데 가격이 3만 원대 저희 10월 달에 딱 한번 보여드릴 수 있고 저희 10월달에 더 없으면서 네. 방송에서만 저희가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지금 요거 똑같은 양이 저쪽에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의 댁은 아마 저렇게 꽉 채워져 있을 겁니다. 지금의 현실, 싫어요.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것을 네? 집을 늘리고 네. 공간을 늘리지 못하잖아요. 네? 자, 마이 퍼펙트 옷걸이로 이렇게 줄여보자는 거죠. 그러면 옷을 더 걸 수가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네? 자,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기술이 너무 좋아지고 네. 사실은 제품이 좋아지기 때문에 공간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제 아이템들도 바꿔줘야 되는데 맞아요. 저희가 어차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10월 딱 한 번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 자, 오늘 좀 짧게 진행하는 이 시간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흘러내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넌슬립 처리 다 돼 있고 메탈 소재 썼는데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네. 오랫동안 내구성 좋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최대 5벌까지 바지걸이 세트까지 오케이. 오늘 공간 절약해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거 다 세트 드리는데 앱 결제가 35,010원. 그래서 오늘 이왕 하실 거라면 두 세트를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의 10분 가까이 후딱 지나가서요. 자, 공간 줄이고 그다음에 옷 예쁘게 걸어서 입을 때 기분 좋게 네? 어깨에 뭐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꾸김이 가거나 그런 거 없게끔 그리고 옷장 속의 공간 활용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자, 비포 애프터 화면 보시면서 주문은 모바일 앱으로 받겠습니다. 35,010원에다가 또 적립금 가능하잖아요. 모바일 앱 텐텐 조건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주문 많네요, 역시. 가을에서 이제 겨울 두꺼운 옷 정리정돈 하다 보니까 네. 옷걸이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타이밍 너무 좋죠. 마이 퍼펙트 의류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는 게 옷장입니다. 옷을 사야 되나가 아니라 옷을 잘 정리하셔야 또 꺼내 입으실 때 새 옷처럼 입을 수 있잖아요. 이거저거 정말 다양한 옷걸이들 부피 차지 많이 되고요. 저희 퍼펙트 의류거리로 바꿔주시면 흘러내리는 걱정도 없고 부피도 좀 줄일 수 있고 옷을 다시 꺼내 입었을 때 구김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짜국나는 거에 대한 불편함도 좀 해결하실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좀 흔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꼭 좀 선택하셔서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하시고요. 지금 바지걸이 보여드리는데 아, 맞아. 진짜 이거 바지 걸어놓고 막 흘러내려가지고. 근데 저희는 넌슬립 처리가 다 돼 있어요. 게다가 7mm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주름 걱정까지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벌써 100세트 판매 완료됐고. 자, 옷은요. 이제 겨울이 이제 진짜 왔죠? 네. 자, 여름 옷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여름 옷들은 정말 원단이 얇기 때문에 옷걸이 잘못 사용하면요. 비싸게 오래 주고 샀던 옷들 내년 여름에 입으려고 꺼내봤더니 어깨에 다 뽕나 있고 옷 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여기저기 찾아봐도 옷걸이 많이 하던데 근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마이 퍼펙트 의류거리는
진짜로 고객님이 딱 써보시고 난 뒤에 칭찬들이 많은 게 어깨에 뿔이 안 나요. 미끄러 쓰러지지 않아요. 정말 사용하기 편리하고 공간 활용 좋습니다라고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재킷이나 두툼한 겨울 코트 같은 것도 넌슬립 처리되었으니까 끄떡없어요. 그러니까 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두꺼운 옷은 막 두꺼운 옷걸이에다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퍼펙트, 지금 마이 퍼펙트 우리거리는 얇아도 두툼한 옷도 다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바지걸이도 하나에 지금 다섯 개를 다 걸 수가 있기 때문에 1층부터 5층까지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하나씩 하나씩 단독으로 또 빼서 입을 수도 있어서 편리하게 바지걸이도 사용해보세요. 자, 지금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셔야 탄탄 조건 가능합니다. 저희가 좀 짧게 진행하는 생방송이어서 너무 이제 깊게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쓰셨던 옷걸이하고 분명한 차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패션 방송 굉장히 오래 해왔고 둥혁 씨도 그렇고 옷이 너무 많은데 옷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큰 집으로 이사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옷을 또 다 갖다 버릴 순 없잖아요. 맞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네? 한 번 입고 두 번 입고 세 번밖에 안 입은 옷들 어떻게 정리정돈 해야 되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마이 퍼펙트 의류거리는 저희 행복한 백화점 판매 동일 브랜드로 소개할 수 있고요. 10월 단 한 번의 생방송이 오늘입니다. 자, 오늘 보시는 이 10월 단 한 번 생방송에서 지금 보시는 상의거리 12피스에 바지걸이 3세트가 15벌, 모자걸이까지 2피스 앱결제가 35,010원. 여기에 적립금까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옷걸이 바꾸세요. 오늘 가격도 좋고 사실 마이 퍼펙트 의류거리는 신개념입니다. 넌슬립 처리 다 되어 있으니까 미끄러질 걱정도 없고 라운드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서 곡선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깨가 뿅 하고 튀어나오는 일도 없어요. 뭐 얇은 셔츠부터 티셔츠부터 얇은 니트부터 두툼한 니트부터 패딩에 재킷에 뭐 코트에 다 되죠.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바지걸이 지금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바지걸이도 하나만 거는 게 아니라 1층부터 5층까지 다섯 개 거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그만큼 잘 되죠. 우리가 바지걸이 같은 거 보통 이렇게 하면 바지걸이가 두툼하니까 겹치다 보면은 공간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아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층으로 칸칸이 하고 하나씩 빼서 또 입으실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바지걸이를 딱 보여드리니까 주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런 경우가 많죠. 미끄러지고 그 다음에 뭔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넥타이도 그렇고 분명히 걸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옷장 바닥에 다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또 구겨져 있고. 그러면은 아이고, 네. 구겨지고 어디 갔는지 못 찾겠고 무엇보다 진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접어놨더니 주름 가 있는 것 때문에 진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오늘 들어오시려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중요한 게 마이 퍼펙트 의류거리가 10월 단 한 번 생방송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옷 정리 시즌이잖아요. 빨리 구매하세요. 가격도 지금 35,010원 앱결제가 보시고 정리금 네? 가능한데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의 옷걸이가 12피스. 네? 그다음에 바지걸이가 5개 걸 수 있는 게 3세트라서 15개 걸 수 있는 거고요. 모자 벨트걸이 1층 2층으로 또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그것도 2세트 드릴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이 드리는 구성인데 가격은 합리적인 거. 네? 자, 지금 여러분의 댁은 어떠신지 저희가
잠깐. 저도 사실 이랬어요. 바지를 다 이렇게 걸어뒀는데 얘네가 예. 여기에 겹치다 보니까 네. 공간이 지금 꽤 많이 차지되거든요. 그리고 되거든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간도 공간인데 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나중에 접히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걸어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여기에 주름 가고요. 주름이 두 번 잡혀요. 그래서 고객님이 생각하신 게 아 맞아 옷걸이에 접어서 보관해야지 하고 접어서 보관했더니 나중에 입으려고 봤더니 또 주름 가 있네. 어우 속상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잠시 후에 깜짝 놀랄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 12피스의 상의가 있습니다. 공간이요. 제가 밀고 밀어볼게요. 그래 봤자. 이거밖에 안 남고 네. 오, 또 떨어지네요. 아유, 떨어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이동해서 보시면 이 모습 기억하세요? 주름 가 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근데 공간이 이만큼이 여러분 줄고요? 똑같은 옷의 양이에요. 와. 저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옷의 대박이죠. 양인데 네? 지금 행거가 반이 뭐예요? 반 이상이 줄어요. 어? 이게 마이 퍼펙트 의류걸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시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 저희가 이 옷걸이도 셔츠만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깨 뿅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니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고 넌슬립 처리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도 않지만 이게 이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고요. 네? 놀랬던 게 패딩 같은 것도 다 걸려요. 이게 지금 메탈 소재거든요. 무게를 다 지탱할 수 있거든요. 탄탄하고 네? 그래서 겨울옷도 두툼한 것도 굳이 두꺼운 옷걸이 찾으실 필요가 없고 자 중요한 건 바지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잘 네. 보세요. 이거예요. 주름 여기? 가 있죠 분명히. 다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접어놓으면 보시면요. 지금 이게 이거 지금 몇 개 걸렸어요? 5벌이요. 아 근데 하나씩 뺄 수 있어요. 빼볼까요? 이렇게. 빼가지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그 바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진짜 깔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7mm의 두께감이기 때문에 두께감도 좋으면서 무엇보다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까 보니까 막 이게 영상 보니까 흘러내려가지고. 네. 자 지금 세 세트를 들여서 5개 걸면 15개 걸 수 있는 바지 걸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품 있죠. 벨트라든지 네? 스카프, 모자 같은 거 이쪽에도 아래쪽에도 다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다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성 자체가 와우. 굉장히 실속적이고 네. 이 가격 대비 여러분이 이제 옷을 정리정돈 할 때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공간 절약. 네. 정말 공간 절약만 돼도 우리가 스트레스 덜 하잖아요. 네. 자, 지금 이제 1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월에는 딱 한 번만 보여드리는 생방송이고 네? 기본적인 옷걸이 방송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달라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요. 행복한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 브랜드라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흘러내리지 않게 그다음에 이게 메탈 소재인데 아까도 보니까 굉장히 두툼한 재킷 걸어놨는데 튼튼하더라고요. 논슬립 처리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지걸이 세트가 최대 5벌까지 가능하니까 오늘 15벌을 걸 수 있습니다. 앱 결제가 35,010원에 정리금까지 또 가니까 오늘 한 세트가 아니라 두 세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옷 정리 많이 하실 때 마이 퍼펙트 의류거리로 해서 우리 집 옷 정리 깔끔하게 옷 손상 없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물량이 적어서 저희가 짧게 보여드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지금 주문하시면서 봐주세요. 옷 정리가 사실은 큰 우리 주부님들의 걱정거리죠. 아니, 옷은 많은데 내가 버릴 수는 없고 공간은 그럼요. 제한적인데 이사 갈 수도 없고 네? 또 행거를 더 사자니 지저분해지고 여러분 옷걸이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공간 절약이 되고요. 그다음에 옷걸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옷이 정말 아주 깔끔하게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깨에 뿅 하고 이제 뿅 나는 거 있잖아요. 남편 셔츠. 미워 옷 미워져요. 우리 여자들 블라우스 네. 아니면은 요즘 또 니트의 계절이라 니트 이쁜 거 컬러 이쁜 거 샀는데 입으려고 봤더니 어깨가 이렇게 솟아있어.
어머, 그러면 또 그 막 누르느라고 막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옛날 네. 그 완전히 처음처럼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옷이 손상되면. 네. 그래서 옷걸이의 선택이 중요한 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주부 구단의 어머님들, 고객님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난 뒤에 마이 퍼펙트 의류걸이 한번 선택하시고 옷을 걸어 놓으시면 첫 번째 좋은 점, 공간 활용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점, 야, 이게 주름이 적게 가면서 옷 미끄러서 떨어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옷이든 겨울옷 롱패딩 진짜 옷 걸어놨더니 색도수에서 온 의류걸이에 막 어깨 쭈그러져 있고 맞아. 떨어져 있고 근데 이거는 세탁하면 탄탄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결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옷도 네? 관리를 잘하면 오래오래 입을 수 있어요. 아시죠? 옷 탄만 하지 마. 맨날 옷 없다고. 저도 맨날 옷 없다고 하는 게 관리를 네.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마이 퍼펙트 의류거리를 만나고 저도 옷을 좀 더 신경 써서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지금 물량도 사실은 조금 딸리고 시간이 많이 없어요. 8분밖에 안 남았는데 10월에 정말 딱 한 번만 보여드릴 수 있는 짧은 생방송입니다. 이 조건, 네. 이 구성도 10월에 단 한 번 보실 수 있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용 원하신다면 지금 들어오시고 수량도 저희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백화점 판매 동일 브랜드 마이퍼펙트 의류거리 세트 10월 단 한 번 생방송으로 들어오실 때 구성까지 만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상의거리 12피스, 바지거리 3세트, 모자벨트거리 2피스 해서 지금 꽉 차있는 화면 구성 3만원대. 자,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면 탄탄 조건 가능하고요. 이제 8분만 생방송 더 보여드릴게요.